나라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먹었던 그 이유는 쓰나미라는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매우 고요해요. 쓰나미가 나 쓰나미 일어난다 말하고 일어나지 않아요. 아주 고요한 바다였어요. 도시에는 사람들이 어제처럼 그렇게 뛰놀고 있고 사업하는 사업하는 사람, 농사하는 농사 짓는 사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을 즐기고 있는데 저먼 바다에서 물들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들이 밀려올 때 멀리서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물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면서 와 밀려오는데 높은 곳에서 그걸 찍은 사람이 막 비명을 치는 거와 하면서 그 높은 물이 방파제를 넘고 집을 삼키고 지나가는 차들을 물로 삼키고 행인들을 물로 삼키고 집들을 떠내려 보내가면서 물이 쭉 지나가니까 높은 빌딩도 넘어지고 집들도 다 물에 그냥 삼킴 당하는 거예요. 악소리 못하고 그 집에 누웠던 사람들, 텔레비전 보는 사람들, 음식하는 사람들, 그냥 악소리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다 죽는 거예요. 수천, 수만이 그냥 그렇게 싹 죽는, 이게 쓰나미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상의 쓰나미가 오고, 군사적인 쓰나미가 오고, 분열의 쓰나미가 오고, 분노의 쓰나미가 지금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도 없고 수출을 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원은 금도 석유도 땅덩어리도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원은 곧 우리 사람들이 자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강대국이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 사람들보다 더한 발자국 앞서가야 되고,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앞서 무엇인가를 개발하여서 이걸 상품화하여 팔아서 먹어야 수출을 해야 인컴이 들어올 수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을 놓아버리거나 총기를 잃어버리거나 분별력을 상실하거나 나태하고 게을하고 이 안전하다 하는 편안함에 취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나라는 몰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 합방이 된 뒤에 36년간 치욕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꿈꾸는 아낙네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야 됐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강제 노동소에 끌려가 평생을 노동의 노예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았던 그 굴욕의 세월이 바로 우리 세기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 참담하고 그 눈물 겪고 말도 우리 언어도 잃어버리고 장시개명하게 만들고 노예화 만들었던 그 시절이 우리 시대에 있었고 극적으로 3.1 독립만세운동과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독립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이 되자마자 5년이 지나 북한의 김일성이가 중국, 러시아, 지금 소련 당시 그 힘을 힘입고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동족을 칼과 탱크와 창으로 짓누르며 서울을 수복하고 정복하고 부산까지 내려갈 점에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지하 벙커에 내려가서 참모들과 가마뎅이 깔아놓고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극적으로 유엔군이 파병되어서 북한군을 몰아내고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7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공산주의 이념을 해서 막스 레닌을 앞세워가지고 공산주의 이념으로 지상 천국 만든다고 전부 다 배급제로 만들고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땅 주고 집 주고 한다고 그렇게 해서 70년이 지금 흘러왔고 남한은 미국 주도로 해서 성경적 사상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70년이 흘러왔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북한은 제가 알기로는 이 지구 땅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사탄의 나라고 지옥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일반 평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그냥 그들의 빵에 노예가 만들어가지고 넋을 놓고 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딱 넘어오면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들 다 죽이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빵에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인 걸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멍하게 있다가 쓰라미처럼 당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북경으로 향하는 법도 막아내고 믿음의 나라, 경건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뭐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무리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살려면 각계 각층의 기득권자들이 권력이나 문학이나 종교계나 어디에서나 권력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지켜내기 위하여 사악한 짓을 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공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붙잡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그 어느 누구든지 독재가 되고 거짓이 되고 백성들을 속이는 사악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 죽어도 내 나라 좋아지면 죽겠노라고 하는 애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나 한 사람 죽어도 교회가 잘 되면 난 희생하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명예나 아니면 자기 이름 높임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 즉 public benefit라는 그 공적인 이익, 공익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 유익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자기 명예나 자기 이름 높이기 위하여 성령을 쓰다가 타락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잡았으면 그것 끝까지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깨끗하게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하지 말고 백성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어주고 아멘 합시다. 인기에 몰입하지 말고 병증대기를 바라보며 이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젊은이들이 일하겠노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터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노동만 하면 땀만 흘리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모든 노동자들이 80% 이상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잖아.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많으냐? 전부 다 머리 물들이고 이상한 더러운 사탄의 사상이 들어가서 요즘요 우리나라가요 동성연애가 그렇게 많, 군대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다. 이게요 사탄의 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은 대통령도 아니고 군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시라 이 말입니다. 나라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민족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를 아무리 약속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딱 바로 선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 아래 위로 적군들이 다 포진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인데
지금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뿌리 기도했습니까?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나라 축복해달라고, 이 나라 축복하면 성교하는 나라 되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약속하며 몸부림쳤던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그 기도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축복했는데 그 축복으로 성교 안 하고 전부 다 좋은 집 사고 전부 다 놀고 먹고 춤추고 쾌락의 문화가 대한민국이 세계 1위입니다. 위스키, 세계 위스키 수입의 1위라잖아. 소주 마셔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센 술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센 술을 마셔야 됩니까? 가졌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가졌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가졌는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이 불안과 이 초조와 이런 행복하지 않는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더 센 술을 자꾸 마시고 마시다 보니까 육체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며 영혼도 망가지니까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오늘처럼 아이들이 근심 없는 빵을 먹을 수가 있고 아빠가 웃는 얼굴로 직장에 나갈 수가 있고 저녁이 되면 따스한 이게 군불되어진 방에서 들어 누울 수 있고 아이들과 이렇게 웃으며 대화하다가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있는 이 평화가 계속해서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일본의 압제 아래 있을 때에 이 나라의 해방운동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주동자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이승만도 김구 선생님도 다 기독교인이었고 3.1운동할 때 여러분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은 기독교를 아주 미미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유한순 누나도 기독교인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합시다. 우리 여러분 이 나라가 위기하면 나라가 우리 여러분 봐봐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외국을 다녀보면 이 나라가 국격이 정말 나라가에 못 살면 여러분 거지 취급받아요. 나라가 잘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역사가 어느 민족에 영원한 게 있었어요. 언제나 역사의 쓰나미는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솔로몬 왕의 영적 타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두 조각 남 북이스라엘 남 유다로 무너지는데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다 영적 타락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이면 거의 한 세기를 가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언어도 상실해 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상실해 가는 그 점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통곡하면서 예전에 자기 고향에서 평화롭게 살 그 점에 배가 부르고 형통할 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쾌락의 신을 섬기며 귀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했던 것을 통곡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통해 가지고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지금 꿈꾸는 자와 같도다. 세상에 이런 날이 어찌 올 수 있을까? 기도하면 그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50일에 기적하면 그날이 온다. 아시겠어요? 나 꿈꾸는 것과 같아. 그게 뭔지 맛을 봐야 돼.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도 50일의 기적이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법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은혜도 있고요. 기적은 있습니다. 그 기적의 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돌아갔는데
거기서 태어났다든지 결혼했다든지 집인데 그냥 거긴 주저앉아 옛날에 우리가 해방되었어도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 일본에 남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페르시아에 남아서 산 사람 중에 모르드개가 있고 에스더가 있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수에르 왕이 거대한 나라를 이끌 때 그 2인자인 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드개가 유대인인 것이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나서 누가 유대인이고 잘 표명이 안 됐는데 왕궁을 지키는 문직이었던가 봐요. 근데 그에게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는데 에스더라는 여인인데 이 에스더는 자기 부모님이 일찍 죽고 혼자 되게 되니까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간수하면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궁 문지기로 있다 보니까 왕궁의 정보가 빠르니까 그 아수에르 왕의 왕후인 와스디가 이렇게 폐위를 당하고 이제 새로운 왕후를 찾는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에스더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왕후 수업에 다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왕후를 뽑을 때 에스더가 다 서서 에스더가 총명하고 뭐 했겠어? 누구 뭐 했겠어? 여러분보다는 안 이뻐도 에스더는 굉장히 미모의 여인이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만 장군이 왕궁을 들어가는데 그 근세 앞에 모든 사람이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개는 자존심도 있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한테 내 절하지 않는다 이런 뭔가 절개가 있었던가 봐요.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기분 딱 나빠가지고 저놈은 어느 족속이냐 물었더니 유대 족속이라고 딱 하니까 아수에르 왕에 가가지고 어떻게 음모를 꾸미느냐 하면 이 유대 민족이 당신이 만든 법 앞에 굴복을 안 하고 순종 안 한다고 그랬더니 네가 알아서 처리를 해라고 이렇게 이 권리를 주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만 장군이 이렇게 왕이 꾸민 조서처럼 꾸미가지고 유대인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을 다 죽일 음모를 꾸몄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개가 왕후가 된 에스더를 부른 거야. 지금 우리 민족이 이런 위기에 처했다. 당신이 지금 왕후가 되어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다고 만족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이때 모르는 척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겠지만 너와 너 집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에스더가 뭐 했느냐 하면 오라버지 오늘부터 다 알리세요. 우리 모든 민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금식합시다. 나와 내 신녀들도 금식하겠습니다. 하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스더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아름답게 존속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나라를 사랑하되 순수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순수하게,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하자. 이 나라가 살려면 여러분 성경을 가보세요. 이 에스더가 오빠 나 어떻게 해서 왕후가 됐는데 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내 왕후야. 당신 오빠가 잘못해서 그랬지. 왜 나한테 책임을 치우느냐고. 막 이럴 수 있지. 아니 네가 잘못해가지고 그래 놓고 뭐 관여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야 저주를 해라 저주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맞아 틀려. 여러분 중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법해.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자기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자기의 살이 사욕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이러잖아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페르시아 왕의 권위가 어마어마해서 왕이 이렇게 금휴를 가지고 딱 내가 사람을 오라고 부르지 않는데 가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부름을 받은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 왕이 오라는 말은 안 하는 거야. 근데 빨리 보고를 해야 내일 되면 다 죽는데 빨리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대신 우리 금식하자. 금식하고 다 나가는데 왕 다 옷을 입고 딱 나한테 들 앞에 딱 서자마자 왕이 이 후를 안 내면 에스더는 죽게 돼 있어. 왕이 이거 홀려버렸어. 자기도 모르게 건물을 우스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딱 가가지고 말해가지고
하만 장군을 죽이고 자기 민족을 살리잖아. 여러분, 교회나 사회나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성령과 교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익을 우선하지 말고 공익을 우선하라. 이게 이 나라가 살려면 대통령이 자기 권력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봉사님 제발 이대로 좀 계셔주세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송도 가난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희망의 아이콘으로 세워졌다고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뭐예요? 그건 제가, 왜 제가 우리 송도 가난교회 희망의 아이콘일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2천만 원 들고 와가지고 상가에 시작해서 그 상가를 털어내고 8년 만에 이렇게 교회 일으키고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 게 뭘까? 딱 한 게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채배 꼈어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보고 인사합시다. 얼굴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채배 꼈어 기도합시다. 하기 싫어가지고 말도 안 하는 거 봐라.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위층에 계신 분들도 하세요. 위층에 한번 비춰줘봐요. 자, 우리 채배께서 기도합시다. 시작. 아니야, 기적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면 정치인들이 자기 살이 사욕을 우선하지 말고 국가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고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은 내촌 감상실이 있는데 나는 I love today라고 그랬어. 나는 today를 사랑한다. One is Jesus, the other is Japan 그랬어. 그래서 내 J를 사랑한다 그랬어. 일본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근데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써먹으려고 합니다. We love to see. 우린 to see를 사랑한다. I love Christ. I love Korea. 축복을 유지하려면 민주주의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핵을 막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핵을 막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이 민족의 타락을 막을 수 있겠냐고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 애국입니다. 아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 안 하는 것은 최고의 타락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가난하여 힘이 없어 무식해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나라가 부패하고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무너뜨렸었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계속하려면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님이 제 마음속에 기도의 공동체들을 만들어라는 그런 마음들 해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라는 이 마음이 자꾸 주셔가지고 용기를 내서 신문에다가 냈어요. 50일의 기적, 목사님 매일 설교하기 힘드시고 영적 저항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좀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 하는 모습, 우리 50일의 기적을 방송으로 쏘겠다. 방송으로 쏠 테니까 그냥 각 교회에서 털어주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 모여서 우리 하는 찬양할 때 같이 부르고 말씀할 때 같이 듣고 기도할 때만 그 동참하시는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 시간에만 안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신문에 했더니 같이 동참하겠다는 그 동참하는 목사님 대단한 용기예요. 동참하겠다는 목사님 수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함께 할 수 있고 멀리 계신 분들은 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상 참여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달라고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의 뒤에서 50일의 기적 동안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10시 예배 때 중국에 계신 한 분이 막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50일의 기적 그래기 방송을 보고 참여했는데 그거 응답이 됐대. 할렐루야. 응답이 됐대요. 또 어떤 분 또 등록을 해서 보니까 이게 50일의 기적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 방송으로 영상으로 본 사람들이 응답받았던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들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월 1일부터 시작된 50일의 기적은 오전 10시 반과 오후 8시였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 하면 결과는 뭐냐? 뱃살만 늘어나고. 아멘. 그거 빼느라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50일의 기적 나오면 뱃살도 빠지고 구름 위에 살아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도 50일의 기적에 참여 기도하시기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라를 살리는 길은 단결밖에 없다. 아멘.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남긴 말이 있어요. 조선인들은 그 근성이 모래알 같더라 이런 거야. 개인 개인은 똑똑한데 뭉쳐지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복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 우리가 IMF 때에 우리나라 외환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게 달러를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사려고 하니까 너무 돈 가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금모으기 운동을 했더니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349만 명이야. 349만 명이 장롱 속에 숨겨놓은 그 IMF 때는 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금값은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그걸 나라 살리자고 다 내어놓았는데 225톤이 모인 거예요. 225톤. 1톤짜리 트럭이 225대가 막 분량만 그끄리 모인. 그래가지고 우리 IMF를 이렇게 이겨내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6.1 전쟁 아시죠? 6.1 전쟁에서 아랍권 사람들이 강력한 연합 전선을 쌓아가지고 무기로 밀려 들어왔는데 6.1 만에 이스라엘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랍 청년들은 다 도망가더라는 거야. 징집 안 받으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학생들, 유학한 학생들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학교에다가 휴학계를 내더래요. 왜 내느냐 했더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이게 외국에서 편안히 공부하고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나도 가서 싸우겠다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더래. 합해야 돼요. 영적으로 합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합해야 되고 민족적으로 단결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이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야망과 권력욕을 채우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지방색들 다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우리 하나 됩시다. 아멘. 공익을 위하여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되세요. 양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이 나라가 이 평화가 지켜줄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강산에 지켜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이 행복하게 태어나서 요즘처럼 근심 없는 빵을 먹을 수 있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쓰나미가 다시는 몰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라도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애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